어서오세요. 자유희님, 날마다 좋아, 자유희님. 자, 그러면 공지 알려드리고요. 열린 강의 오늘 또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빠 주식학교 밴드, 여러분 다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밴드. 자, 이 밴드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저기 소중히 상품을 좀 드리고 있죠? 예.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우수 멤버에 선정이 되시면은 VIP 강의 20% 할인권과 함께 주식 투자 시크릿 부자빠님 책이죠. 책을 드립니다. 책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수 회원의 3회 선정되시는 분들에게는 VIP 일주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으신 분들은 밴드에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만 해주셔도 어때요? VIP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막 나는 VIP 들어갈 돈이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밴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그렇게 되신 분들, 지난번에 이렇게 한 분, 세 분이 이제 선정이 되셨죠. 예, 선정이 되셨고 또 새롭게 또 활동하는 것 하면서 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 다 아시죠? 밴드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 밴드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 없으면 안 되죠? 예, 밴드 모르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다가 밴드를 까세요. 플레이스토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밴드를 깐 이후에 부자빠 주식학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나옵니다. 3만 명 이상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아주 큰 밴드입니다. 그러니까 막 검색은 잘될 거예요. 그래서 가입하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우리 저기 제시 리버모어라는 우리 전문가가 아마 밴드에서 좀 여러분에게 리딩을 해드릴 겁니다. 그동안은 리딩 없이 어떤 그 투자에 관련된 격언이 좋은 글이라든지 부자빠님 시황 그리고 간간이 종목 진단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리딩이 아마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좀 기대하시고요. 밴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년회입니다. 송년 2015년 부자아빠 주식학교 송년회가 있습니다. 송년회견 강연회인데 날짜는 11월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나중에 공지할게요. 네, 지금은 전화하셔도 예약이 안 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해야 할 텐데, 자, 우리가 그 강의를 통해 가지고 수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중소형주들, 인기 많은 종목들, 이격 큰 종목들, 특히 신용 많은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난 주말에 어때요? 진짜 한방 때리죠. 예, 때리긴 때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주말에 조종 들어오고 한방 때릴 때 매수라는 건 아세요. 매수라는 건 아는데, 근데 다 매수가 아닙니다. 이미 인기 있고, 또, 신용 많은 종목들 있죠. 그런 거는 들어온다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야 할 종목은 전혀 새로운 곳, 대중들이 없는 곳, 생소한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보니까 막 인기 탄 종목들이 이렇게 조종 들어오니까, 조종 끝났겠지 해가지고, 사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조종은 어때요? 저번에 한번 강의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격 조종 다음에 뭐가 있죠? 행보 조종이 있죠. 그래서 수개월에 그런 시간들이 걸릴 테니까 그런 종목 어떤 종목 1년 넘게 조종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종목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섣불리 사시면은 고통 당하고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새로운 종목 쪽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신용 많은 종목들 무겁다 무겁다 했는데 금요일 날 종목들이 파랗게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죠. 새롭게 나가는 종목은 오히려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죠. 앞으로 또 그런 종목들 나올 겁니다. 후속주들이 나오고 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눌림목 나오니까 그런 걸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될 거는 새로운 종목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이제 좀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해 결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VIP 원님들이 계좌를 보내주세요. 수익이 상당히 잘 나고 있는 그런 계좌들이 오는데 이번에도 또 새로 왔었습니다. 자, 이몇 분인데 물론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한 화면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조금 자르긴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CJ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매입가가 얼마죠? 18,800원입니다. 예, 18,800원에서 샀는데 지금 현재가 13만 1,000원. 어때요? 수익률이 상당하죠? 금액은 별로 그렇게 크진 않으시지만은 그래도 금액이 작다고 여러분 무시할 거 아닙니다. 금액이 크신 분이나 작은 분이나 시세를 이렇게 쭉 타고 간다는 측면에서는 지불하는 수고랄까요? 그런 부분은 다 똑같은 겁니다. 예, 수고에 대한 비중은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작다 해서 먼저 보내주고 많다고 해서 늦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돈 많다고 해서 먼저 보내주는 건 아니죠. 주식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분 보세요. 2만 원 아래에서 사다 보니까 566%의 이런 수익이 나와 있죠. 그리고 아프리카 TV 이거는 우리가 이전부터 매수했던 종목을 8,000원대 샀습니다. 그리고 3만 원대, 현재 3만 원 되죠, 가격이. 그리고 CJ재당 우선주도 보면 200% 넘는 수익인데 7만 5천 원대 샀어요. 7만 5천 원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23만 4천 원이죠. 자, 이거 보세요. 2만 원 아래에서 샀는데 13만 원이 되고요. 7만 5천 원에 샀는데 23만 원이 됩니다. 수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찾아야 할 종목, 바로 이러한 종목들의 후속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요, 계속해서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해당하는 종목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분 보세요. 화성인더. 이런 종목을 사는 이분은 무려 500%, 552%의 이런 수익이고. 대림비앵코. 이거 우리 잘 알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아니, 대림비앵코 조금 빠지는데 지금 조정 들어갔는데, 거기서 눌림목이라고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전에 사야 돼요. 이런 이분들 보세요. 매수 금액이 상당히 저기 아래서 샀기 때문에 300%의 이러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셀바이오 때 한국단자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SG 세계물산 같은 것도 많이 급등했고요. 그죠?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고 따라 사면 어때요? 큰일 납니다. 예, 지금 따라 사시면 이제는 손실 보세요. 크게 손실 보십니다. 그래서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러한 종목들을 후속주를 이제 찾으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죠. 자, 그리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우리 VIP 회원님 이런 우리 VIP 회원님의 계좌인데 이번에 명예전당 가시는 분들이죠. 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완 아주 그냥 고참 선배 회원님의 계좌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이런 계좌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드실 분들은 시세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VIP를 오시면 어때요? 시세 공부도 하고 추천주도 받고 다 그렇게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만들어져요, 이렇게. 근데 내가 믿음이 없고 그죠? 믿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기교를 부리려고 하니까 잘안 되죠. 시키는 대로 하면 다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제 시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오늘 열린 강의 844회입니다. 자, 오늘 11월의 첫 강의네요. 그죠? 11월의 첫 강의, 844회 열린 강의.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금 옵션 만기일이 또 있고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빨리 가지는 않죠. 네. 옵션 만기일이라는 게 그게 참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단기 급등하면 언제나 조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역시 그 종합지수도 이게 가만히 보면 순례적인 매디가 필요하죠. 매디. 예. 매디가 필요한 매디. 예. 매디. 예. 매디를 필요한데 단지 조금 종합지수가 뭐 2000 넘었다고 흥분하니까 또 이제 약간은 또 이제 숨 고르기 필요하고요. 제일 필요한 거는 옵션이 예. 풋옵션이 많이 죽고 콧옵션이 너무 좀 뜨다 보니까 풋옵션이 예, 풋옵션은 뭐 장이 빠지는데도 빠지네. 이런 게 정말 억울한 거죠. 지수가 빠지면은 올라와야 되는데 풋도 죽고 콜도 죽고 다 죽는 거죠 이렇게만. 그죠? 예. 이렇게 보면 풋 콜이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가둬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콜이 살았잖아요. 풋은 완전히 죽었고, 그죠? 풋은 완전히 죽었고, 콜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결국 콜을 이렇게 납작하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저놈의 시키들이. 그래서 양쪽으로 쳐먹으려고 아주 도둑놈 시키들이에요. 매수자는 언제나 억울한 거예요. 매수하면 안 돼요. 매수하면 하수예요. 자, 쓰세요. 옵션 매수는 하수다. 죽으려면, 죽으려면 마음대로 해. 예. 죽으려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죽으려면. 옵션 매수하는 놈은 하수야. 집구석 말아먹을 놈들이야. ELW, 워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ELW도 매수자는 하수입니다. 왜냐면 프리미엄이 붙었잖아요. 프리미엄. 여기도 지금 그런 우리 그 부자아빠 학교 학생들은 그런 일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워런트 지금 워런트 좀 매매하는 사람도 있나요? 옵션이나 워런트 매매하는 분 있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혹시 지금 워런트나 옵션을 매매하시는 분 있으면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또 안 계세요? 옵션이나 워런트 매매하시는 분. 아,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아, 몽테우스 박장님.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내 강의 왜 들어요? 내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 좀 더 해보고 오세요. 아직도 내 강의를 이해 못했네. 그거 만지는 분은 부자빠 중학교 올 필요 없어요. 아직 좀 더 예, 놀다 오셔야 돼요. 그거 만지면은 아, 집구석 말아먹는데 말릴 수는 없고 꼭 노름하지 말라고 노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볼 때까지 갈 때까지 예. 그래서 그런 노래 있죠. 저 싸이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지? 예,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매도하려면 돈이 몇 억은 있어야 돼요. 부자들이 하는 게임에 개미들은 가서 매도론 보다고 매수 계좌, 예? 계좌 빌려가지고 매수만 하고 앉았잖아, 지랄하고. 지는 게임을 왜 하는 거예요? 응? 자, 봐요. 이게 콜이에요. 올라가면 먹는 거예요. 이게 750만 원이 나와서 지금 이게 200만 원 돈이죠? 풋도 보면 나오기를 이게 약 한 100만원대 나왔는데 지금 100만원 제자리 있잖아요. 지수가 빠졌는데 올라간 것도 없고 제자리. 걔는 많이 빠져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때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4점에 때려놓고요. 200만원에. 근데 반대편에 있는 거 콜옵션을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얼마 갔냐면 약 한 20점 갔어요. 20점.
20점이면 천만 원이에요. 천만 원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4점 200만 원 때려놓고, 양쪽에 천만 원, 200만 원 때려놓고, 둘 다 부러지는데 지금 얼마 걸려요? 한 놈은 거의 제로고, 한 놈은 이제 140만 원이니까, 매수자는 일루사나 전루사나 다 손실, 매도자는 일루패나 전루패나 다 먹죠. 땅 짓고 헤엄면. 그런데 오, 풀에, 이거 그게 뭐냐면, 증거금이 커야 된다는 거. 알았죠? 증거금이 많아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임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상당히 시장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전문가들 시황이 보니까 종합지수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큰 장은 언제나 밝지 않아요. 큰 장은 언제나 간다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큰 장은 전문가들이 간다 소리 하면 못 가. 전문가들이 못 간다 소리 하고 전부 세상이 부정적이고, 아, 대통령이 말이야, 경제를 잘 못해. 이 소리가 나올 때가 제일 멋있어요. 예? 아, 대통령이 말이 여성이라 뭐 약한 것 같아. 이러면은 큰 장 오는 겨. 절대는 아니지만, 자, 우리는 큰 장이 오든 작은 장이 오든 그걸 사지 말고 뭘 사야 돼요? 종목을 사야 돼요. 그죠? 지수가 올라가면 뭐하나? 지수가 올라가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데 가는 종목만 걸로 하는 거야. 우리는 지수가 앞으로 더 많이 빠지든 뭐할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평가된 종목을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뭘 사야 된다고요? 좋은 회사를 찾자. 그것도 저평가됐을 때.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이번 삼성전자 우선주 보니까 그냥 난리네네 그냥. 네. 삼성전자가 뭐라고 그래요? 다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내가 샤오미 때문에 안 된다고 이 새끼들아. 핸드폰으로 안 되면 반도체로 벌지 자식들아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 나를 공매도 쳐? 응? 그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요, 좋은 주식 찾는 거예요. 저평가된 거. 삼성전자도 이격 나면 들어오죠. 삼성전자도 싸면 올라가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뭐라 할까? 조금 이게 야로가 있어요. 무슨 야로일까요? 뭐 때문에 삼성전자가 야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엔 야로가 있어요. 우리 그 리먼 사태 때 보면은 9.12 테러 이번 사태 때 보면 완전히 예, 야노가 있다는 게 여기서 보여요. 이게 리먼 사태예요. 여기가 얼마나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왔는지 또 여기 IMF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 삼성전자 반응은 참 희한해요. 잘 보면 삼성전자 보세요. IMF가 와서 그렇게 270까지 지수가 빠졌을 때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차트의 모습이 어때요? 이 모습은 급등주의 모습이죠. 또 이번에 9.12 테러에서 모두 삼성전자가 10만원 깨진다고 할 때 13만원부터 43만원까지 가는데요. 이 모습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부정적일 때 사람이 뭘 팔아요? 선물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뭐 팔고 다 팔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근달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선물로 사요, 선물. 종목 선물, 선물, ETF, 이런 여러 가지를 산다고. 그래 놓고 삼성전자 하나만 땡기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게 다 올라가죠? 그래요. 삼성전자 하나 갖고 삼성전자 이 모습이 어때요? 시장이 지독하게 패닉에 빠지고 부정적이면 삼성전자는 뭐가 치고 있어요 지금? 한미약품 모습하고 이거하고 다를 거 없잖아. 한미약품 모습하고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또 걸린 거예요. 너 부정적으로 삼성전자 말이야, 시마트반이 말이야, 시마트반 중국 때문에 안 되고 말이야, 이게 뭐 더 이상 말이야 대형주는 끝났다 막 이런 딴 소리 하니까 삼성전자가 거기서 그냥 엮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엮긴 제대로 엮었는가 봐. 자사주까지 산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 빠질 일 별로 없겠네 이러면서 그냥
다른 애 다 빠지는데 얘 혼자 올라가고 있죠? 웃기죠? 자사주사인데, 자사주. 공매도 친 사람들 잠이 와요, 안 와요? 이게 참 웃기는 일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가담돼 있는지, 어떤 놈이 이? 선물 옵션 하는지, 삼성전자 자선주 결정을 누가 했는지, 예? 삼성전자 자사주 결정을 누가 했는지, 선물 옵션에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진 인간들이 여기 가담되진 않았는지, 참,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억울하죠?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지 되는 거예요. 시장의 분위기는 잊어버리고 뭘 봐야 돼? 우리는 언제나 저평가된 종목을 찾으면 돼요. 응? 이해하세요?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라.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이 멸망한다 그래도 저평가 종목을 찾아서 담고 가면 돼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엮이면 그게 최소한도 내년 봄까지는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게 아니라, 응? 노래 있죠? 노래 있던데, 21인가요? 파이어? 너 딱 걸렸어? 이게 그건가? 딱 걸렸어요. 파이어? 내가 제일 잘나. 아, 이 노래 그 노래 같아. 21. 파이어? 아닌데? 재수 없어? 뭐 그러지 않아. 넌더빌이 그냥 넌더빌. 아, 근데. 넌더빌리 어디다 다 내버려버렸네. 너 딱 걸렸어 재수 없어. 다른 말로 너 딱 걸렸어 깡통 났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파생사품 좀 만지지 마.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서 또 사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답을 주고 있어, 지금. 숙제야. 어떤 답을 줬을까? 삼성전자가 뭔가 답을 주고 있는데, 대형주를 못 간다고, 이 새끼들아? 뭐 이러고 있잖아, 지금. 야, 무거워서 못 가니? 중국 때문에 못 가니? 뭐 이러고 있잖아, 지금. 다 틀렸어, 이놈들아. 뭐 이러고. 예. 그 지금, 언제나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저평가된 걸 찾는 거야. 그건 대형주가 됐든 소형주가 됐든 전문가들이나 이 큰 손들 개미들이 보면 그 뭐냐 슈퍼 개미들이 보면 어떤 특정 종목을 막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개미가 그냥 슈퍼 개미들이 샀다 그러면 벌꿀처럼 보려는데 슈퍼 개미가 산 종목이 과연 개미들 먹여줄까요? 따라가면 먹을까요? 슈퍼 개미가 산 종목을 개미가 따라가면 돈 벌까요? 분석할 줄 모르면 다 죽습니다. 삼성전자도 따라하다가 다 죽잖아요. 여보세요. 슈퍼 개미들 종목이라고 따라가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3분의 2가 빠지냐? 15만원짜리가 어떻게 5만원이 깨졌네, 이제. 응? 여러분 시장에 나와 있는 답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써요. 그래서 하수주는 항상 무리를 짓고 누굴 따라요? 우두머리를 따라. 우두머리를. 하수주는 우두머리를 따른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에? 그지? 시장에 나와 있는 답은 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돈이 안 돼요. 쓰세요. 머리에서 매수하고 싶다. 머리에서 매수하고 싶은 생각, 마음에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거 매수하면 돈 안 돼요. 쓰세요. 마음에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돈이 안 된다. 태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들은 소리로 비빔밥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수는 우두머리를 따라. 그지? 이게
아, 부처님 오셨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나무관세음보살. 자, 머리에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돈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어? 그럼 어떡하라고? 매수하고 싶지 않은 종목을 매수해야 돼. 지랄이야, 이 사업. 자, 매수하고 싶지 않은 종목을 매수해야 돈이 됩니다. 그죠? 이해가세요? 괜찮아요. 여기는 오타공화국, 오타공화국. 문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오바. 문법 잘 맞춘다고 돈 버냐? 자격증 딴다고 돈 버냐? 상담사 자격증 딴다고 돈 버냐? 문법 박사가 됐다고 돈 따냐? 그거 아니야. 주식시장에는 오로지 장사를 잘해야 돼. 그지? 가슴이 따스워야 돼. 가슴만 뜨뜻하면 돼. 아, 그럼 어떡하라고, 그지? 매수하고 싶지 않은 종목을 사야 된다고. 지랄이야, 이거 아주. 매수하고 싶지 않고 이쁘지 않은 놈을 데리고 자는 사업. 자, 그러면 뭐죠? 매수하고 싶지 않은 놈을 데리고 자는 사업. 이야, 이게 좀 더러운 사업이에요. 근데 단 하나. 바닥의 특징은 뭐예요? 바닥의 특징, 매수하고 싶지 않은 종목. 바닥의 특징이 종목은 뭐예요? 뭡니까? 매수하고 싶지 않은 종목. 에이, 역배월 덩어리 아무도 없어. 거래량이 적어. 아무도 쳐다도 안 봐. 그래서 개도 안 물어가. 그럼 답이 뭐야? 개도 안 물고 아무도 안 쳐다보고 아무도 사지 않으면 어떻게? 가격이 싸잖아. 가격이 딴 게 돈 벌고 싶지 않아?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안 사오면 가격이 싸지. 주가의 바닥은 가격이 싸다는 게 그보다 더 큰 호재는 써. 주가의 가장 큰 호재는 싸다. 썩을 놈들 저기 2,800원대는 안 사다가 지랄들하고 15만원까지 사는 건 뭐예요? 이 미친놈들아. 이 집구석 말아먹으려고 환장한 놈들. 여기는 안 삽니다. 여기 2,800원. 여기. 아이고, 요새 이런 조강표 후석은 많이 보이더만 내가 보니까. 착한 마음만 먹으면 부자 돼. 네? 바닥의 특징. 가격이 싸요. 주식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집에 가, 이제 오늘. 강의 끝났어. 뭘 더 들어. 더 들을 거 없지. 졸업해, 이제 전부. 부자 아빠 졸업, 올해 이강일 의사가 이제 졸업장을 다 줄 테니까 가서 네가 찾아. 어. 응? 맞죠? 주가의 가장 큰 호재 싸다. 개도 안 물어가고 쇠도 안 쳐다보고 너도 싫어하잖아. 바닥은 사실 너도 싫어합니다. 맞아 틀려요? 예? 예? 맞죠? 너도 싫어. 이 더러운 놈 사업이야. 그러니까 고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되는 거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